응? 까미야. 잘 아시는 고양이십니까? 네. 아, 얘들 길고양인데. 네. 벌써 이 마을 주민들이 그 중성화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. 그래갖고 이미 얘가 캡이네. 네. 얘가 사람 손으로 많이 타서. 네. 사람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여기 이 꽃집에 거의 뭐 자기 집같이 들락날락 많이 해요. 여기. 네, 저는 요 이제 주민 이 근처에서 일하는 직원인데. 아, 직원이구나. 저도 고양이 좋아해가지고. 네네. 애들한테 이제 뭐 추루 같은 거. 네. 사서 이렇게 좀 주고 하니까. 네. 그나마 제가 이래 만질 때는 도망도 안 가고. 아, 동네의 마스코트네요. 아, 얘들 유명하죠? 네. 여기 뭐 밥 주는 것도 있고, 요쪽에도 있고. 이 동네 사람들은 쟤들 알죠? 이름도 다 알죠? 케빈. 아까 그 검은색 고양이는 까미. 여기 길고양이들 밥 챙겨주는 애들이 있나 봐요. 네, 총 11마리였거든요, 원래. 네. 저기에. 네. 1년 반 전인가 예쁜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 와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밥을 줬거든요. 근데 걔가 갑자기 배가 불러서 나타난 거예요. 그러더니 고양이를 3마리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. 네. 여기다가 놓고 가버렸어요. 3개월 있다가 또 3마리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, 아기 고양이를. 그랬더니 계속 그 걔가 여기다가 새끼를 다섯 번째를 놓고서 다 해서 그 새끼들만 놓고 지는 없어진. 제가 다 분유 먹이고 하고 하다가 다 입양을 보냈어요. 여섯 마리. 그냥 마지막에 새끼 낳은 게 다섯 마리 낳았는데 캣마을 회장님이 데려갔는데 그날 죽었대요. 근데 세 마리 남은 것 중에서 한 마리는 정육점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두 마리는 엄마가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마지막 6개월 돼서 제가 중성화 시키고 엄마도 잡아서 중성화 다 시키고 다 끝났어요 이제. 고정적으로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? 처음에 11마리여서 올 6월 달인가? 그 한 마리가 건백이 걸려가지고 몇 마리가 죽었어요. 걔 제일 예쁜 엄마, 걔가 예쁜이거든요, 공주. 걔 새끼들만 지금 저기 다 있는 애들 다 새끼들이에요. 아. 보리야, 보리야, 아이고. 보리, 알지? 얘는 조이예. 아, 보리야, 보리도, 보리도, 보리도 나와. 보리 내려와, 얼치. 보리도 내려와. 앵두도 내려와, 앵두도. 앵두야, 앵두도 내려와, 얼치. 시아로 가네, 육아로 가네. 이 흰색 아이는 직접 키우시게요? 네, 흰색은 제가 키우려고 하고. 그분이 그런 40년 정도 캣맘 생활 하신 거예요? 네, 캣맘 하셨대요. 아. 유기견 강아지도 계속 키우셨대요. 40년 동안. 고양이 총 23마리. 근데 얼마 전에, 한 달 전에 9마리를 낳았대요. 지나가는 아줌마가, 캣맘 아줌마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그 사진을. 이거 어떡하지?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. 그래서 제가 일단 연락처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3마리 데리고 왔어요. 아. 우리 강아지가 아프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3마리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애가 하얀 애니까 같이 둘이 잘 지내고 그러니까. 지금 애기를 계속 제가 1년 넘게 지금 애기 신생아를 돌봤거든요. 네.
그래서 우리 고양이랑 잘 놀아요. 싸우지 않고. 얘는 어저께 누가 버렸어, 여기 앞에다가. 어저께 아침에 여기 집 앞에 버려져 있어가지고. 네. 울어서 지금 제가 보호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제 네. 병원 갔더니 범백 검사랑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고 약간 감기 증상이 있어서 지금 쟤네들하고 같이 안 놔두고 따로 놔뒀어요. 얘 입원 보내려고 대기 중이에요. 지금 얘는 분유 먹고 쟤네들은 자율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거든요. 네네네. 앞에 가게 사장님들이랑 옆에 세탁소 꽃집 사장님들이 다들 동물을 또 키우시고 다 좋아하니까 얘네들이 문을 열어놓으면 저희 집 옷가게 꽃집 세탁소 들락날락 하면서 다 얻어먹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다 예뻐하니까 그냥 여기 애들은 너무 행복한 애들인 것 같아요. 딴 네. 데보다는 자기 이름 부르며 와서 벌러덩하고 다 강아지하고 똑같아요.